오늘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조만간 또 계속해서 솔로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앨범과 좋은 공연 소식이 있으면 빨리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랑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포장을 그 제가 한다고 했지만 그 잘 뜯어가지고 이렇게 훼손되지 않게 잘 간직해 주세요. 막 이렇게 저번에 알라딘 중고 매장 갔는데 제 CD 발견하고 어떤 새끼야 주워 장난이고요. 어차피 듣지도 않았다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얼마 벌어보겠다고 거기다 팔았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어떤 분이 또 그걸 보시고 가서 새로운 주인 돼주시고 이 앨범은 그런 일이 없겠죠. 왜냐면 내가 이 투자한 명단이 다 있거든. 근데 갔는데 있다. 이제 VC에 검문을 하는 거죠. 인증샷을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. 장난이고 저 되게 쿨합니다. 집착 안 강하고 여러분 냄비 받지 못 써도 되지만 기왕이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듣는 MP3 음질보다 제가 이렇게 구워서 드린 CD와 그리고 책자를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가사를 되게 맞춤법 삐뚤빼뚤 틀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지금까지 음악을 써왔는지 이런 거 관찰하면서 앞으로 제 음악성과 어떻게 달라져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나 앵콜이